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 양진혁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아유,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저 지금 배가 너무 불러요. 그래요? 네. 배가 홀쭉하신 분이 저는 늘 배가 부른데. 아, 정말요? 예. 저는요. 배 홀쭉하신 분이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좀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왜 부르세요, 배가? 아, 저는요. 네, 시청자님들의 사랑을 받아서라고 이런 진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당해버렸습니다. 아, 네. 시청자님의 사랑을 네. 많이 받아서 네. 야, 뭐 좀 진부하긴 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니까 은별 씨 나중에 뭐 시청자분들이 네. 또 뭐 좋은 신랑감도 소개시켜 주지 않을까. 네, 갑자기 신랑감이요? 농담입니다. 아, 다음번에 예. 좀 팬미팅 같은 것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저를 보는 것보다 명승부사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명승부사님 이 시간 일주일에 단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단 한 시간을 위해서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릴까? 하여튼 뭐 증시가 좋아요. 뭐 개별장도 그렇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시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흐름적으로 또 이렇게 증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운주도 좋고 네. 지난주에도 증권주 얘기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갖고 있는 노란토 요거 주식도 많이 오를 것 같다 했는데 딱 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귀한 주식들을 많이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한 시간 동안 한 톨도 흘러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채널 고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은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참여 방법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승부사님과 함께 고민을 털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상담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오늘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댓글 남겨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 이제 제가 또 돌림판을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 전문가님 처음 보시죠? 저희 돌림판이 바뀌었습니다. 어, 그러네요. 네, 이렇게 붉은 장대양봉을 그리면서 저희가 돌림판을 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양념이 들어갔네요. 응원의 메시지가 하나로 줄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명승부사님의 노하우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명승부사님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저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USB를 네. 다섯 분을 뽑아서 또 추첨해서 발송해 드리는데요. 네. 거기에 또 제가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뭐 2분기 이상 좋을 게 다 담아놨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증권주 두 개가 오늘 막 급등을 했다. 그 USB 안에 담겨져 있었는데 네. 자 그것도 또 한번 기회를 맞이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리고요. 정말 꿀팁들이 많이 담겨있는 USB입니다. 명승부사님의 성함 네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응원의 문구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야기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 한 시간이 너무 짧다.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야속하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노란톡도 활짝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로는 명승부사님 아래에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님의 성함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대한 많이들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요, 7시에 방송이 시작하고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6시부터 진행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종목 상담 119 출발!
매주 수요일 7시 종목상담 119는 명승부사가 일목균형표로 여러분들의 주가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오늘 시황과 함께 제가 또 관심주도 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청취하시면서 많은 분들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노하우와 또 2분기 좋아질 종목들을 좀 담았어요. 근데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증권주가 상당히 강해갔는데 뭐 그런 종목들도 이미 담아드렸는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섯 분들에게 또 추첨으로 드리니까 이번 시간에 또 문자 3772로 명승부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감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저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뭔가 소외된 섹터인 증권주, 건설주, 그리고 또 뭐 조선 해운주들이 뭔가 흐름이 나온다.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 뜻밖의 증권주들이 뭐 급등을 해버렸죠. 자, 소외되고 못 간 쪽 섹터,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실적이 증가하는 섹터, 그런 종목들이 다 꾸준하게 오른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르는 거를 쫓아가서 내가 이제 갖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보유하고 있으면은 순서를 기다리시면 될 텐데 이 오르면 쫓아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 분산해서 우량한 주식들을 많이 사두시라. 저는 좋은 장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또 다시 이렇게 좀 평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로는 SK증권입니다. SK증권이 또 증권 업황이 실제로 앞으로 뭐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실적들이 매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증권이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또 그렇게 실적이 좋아질 것들을 봐야겠죠. 또한 이제 해운주인 명승부사의 관심주인 HMM이 이익 개선 기대감으로 또 이번 주도 다시 뭐 8%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업황 또 수혜주 은하도 이제 고쳐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해운업황 중국의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뭐 상승을 준다면은 또 매각 기대감도 있고 해운주에서도 또 좋은 주식 또 철강주에서도 이 조선과 관련해서 배 후판을 만드는 뭐 동국제강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다면요. 뭐 수혜주 찾기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투자 되시기를 좀 기원하시면서 우리 은별 씨에게 또 어떤 선물이 있는지 돌려 선물 타임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한번 불러볼게요. 은별 씨. 여러분들 한 주의 정 가운데 날인 수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한 주의 가운데인 만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도 중간 점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식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명승부사님께서 오늘도 알려드립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상담이 있는데요. 전화상담번호는요.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상담번호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저희 방송 시작되기 전부터 인사 나누시고 계신데 지금도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 많이 나누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종목 고민도 올려도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종목명 그리고 비중, 매수가 꼭 적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명승부사님과 함께 주식에 대해서 전략을 나누고 나면요. 제가 오늘도 돌림판을 힘차게 돌려서 선물을 팡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선물이 나올지 다들 흥미진진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명승부사님과의 종목 고민 해결은 물론이지만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요. USB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명승부사님의 성함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명승부사 이렇게 네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구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어디서도 구할 수 없고요. 지금 이 시간 수요일에만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이 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노란톡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명승부사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요.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님의 성함 단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노란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7시에 종목상담 119가 함께하고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요. 6시에는 황주명 대표님이 그리고 금요일 6시에는 오현진 팀장님이 함께하고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7시에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종목상담 119를 함께하시기 위해서 찾아오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명승부사님과의 상담 시간 본격적으로 가져가 볼게요. 명승부사님! 네, 벌써부터 문자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 또 힘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화 종목 상담부터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시청자분께서 어떤 종목으로 고민이 많으신지. 자, 연결됐습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주부생가요? 아니요, 직장인입니다. 아, 직장인이세요? 네, 네. 예. 어떤 종목으로 또 전화 주셨어요? 예, 포스코 ICT 8,160원에 예. 예, 10% 가지고 있는데요. 아, 10%? 예, 예. 예. 매수한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예, 예, 예. 예, 한 번 10% 정도 수익 받다가 조금 더 여기 가지고 있으려다가, 아, 예, 예, 예. 갇혔어요. 예, 예. 그렇구나. 그래도 10%를 예. 수익 보셨었다가, 그때 매도를 못하고, 네. 아니면 매도를 하시고 다시 사신 거예요? 아니요, 매도를 못 하고 조금 더 장기로 볼까 하다가. 그렇죠. 예. 이게 이렇게 네. 예. 제가 왜 그런지 또 알려드릴게요. 이 기업이 뭘 하고 있는지는 아시나요? 네. 예. 뭘 하고 있는 기업이죠? 아, 네, 뭐 그 전기차 예. 충전소 사업도 예, 하고 예. 있다 하고요. 통신 장비 그 데이터 만들어서 전송도 하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예, 예. 전기차나 수소차에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래도 뭐 이제 포스코가 또 지분도 갖고 있고 회사는 우량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공장 자동화 또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 회사가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네. 주변에 보면은 이제 코로나가 그때 급등해서 한번 60% 이상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코로나가 네. 오면서 이제 공장을 자동화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해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하락했던 네. 요인은요, 별거 없어요. 이 작년에 실적이 45%가 줄어들었어요. 아. 실적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네. 앞으로 오면은 공장도 많이 생겨야 되는데, 주변에 네. 보니까 실제로 공장이 많이 생기거나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이 컨센서스를 제가 확인한 결과, 해보니까 네. 내년에는 네. 실적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유가 되시고 시간이 되시면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보유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 예. 차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난번에 이 4,000원대에서 급등을 하고 나서 이 주봉입니다. 이 주봉을 예. 보면 이렇게 볼렌저 밴드가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네. 그 가격을 당장 뚫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뚫으려고 몇 번 이러다가 결국은 못 뚫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단인 6,890원 정도도 이 뚫고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그렇게 되면 좀 손실이 있을 수 있어도 지금은 이제 어쨌건 제가 볼 때는 8,500원까지는 기다리면 저는 한 90% 이상의 확률로 다시 온다. 예. 그 이상을 좀 바라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건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본다면 오래 쉬고 못 갔습니다.
네. 이런 회사가 또 내가 샀는데 갑자기 막 크게 갈 확률은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비중 10%니까 뭐 어쨌든 기다리시고 그 정도에서 좀 좀 한번 그 가격대가 올 때 일단 한번 팔고 다시 한번 보자. 보면은 이 기업은 10년간 계속적으로 5,000원과 8,000원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실적이 막 폭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제 저희 은별 씨에게 좋은 또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끊지 마시고. 예. 자, 은별 씨.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은별 씨. 반갑습니다. 네. 지금 퇴근은 잘 하신 거예요? 네. 다행입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먹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네. 그럼 저녁을 이미 좀 늦게 드신 거 더 늦게 드세요. 네. 네. 저희 8시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식사하세요. 네, 꼭 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돌림판을 한번 돌려볼 텐데요. 그럼 시청자님께서 지금 좀 배가 고프실 것 같아서요. 맛있는 거 뽑아주세요.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맛있는 거 뽑아주세요.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이 나올 건가요? 좋은 선물 나오시면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네. 과연?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던 선물이셨던가요? 아무거나 저는 괜찮았어요. 일단은 예, 네.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이제 제가 대출을 하셔서 네. 상담만으로 좋겠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행입니다. 시청자님. 그 종목도 네. 잘 나오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이 갈 텐데요. 전화 꼭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저희 전화상담 통해서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시청자님이 행복해할 수 있는 좋은 선물도 드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상담 열려 있고요. 전화상담 번호는 02-3772-0254번, 문자상담 번호는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입니다. 상담하시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는데 이제 좀 타율이 정말 좋습니다. 좋은 선물 최대한 많이 뽑아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명승 부사님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 일주일에 2시간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도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네? 그렇습니다. 명승 부사님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USB도 이 시간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다 켜셨죠? 네, 샵 3772번을 누르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에는요. 명승 부사 이렇게 네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5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릴 테니까 지금 핸드폰 켜시고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한 시간 너무너무 짧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도 열려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명승부사님의 성함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를 보내드리는데요. 그렇게 활용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문자로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명승부사님과 함께 주식에서 이기는 방법 알아보러 떠나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네, 저희 시청자분 고민 해결해드렸습니다. 전문가 유료 상품 저와 또 같이 또 참여해서 주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느 종목으로 전화 주셨나요? 예, HMM 29,750원에 55%로 상담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HMM 29,000. 네,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직장인입니다. 아, 직장인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 근데 HMM 하신 거 보니까 저희 뭐 노란톡방에 혹시 계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노란톡. 아, 그죠. 방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높게 사셨네. 높게 사셨는데도 예. 아, 23,000원대 샀다가 31,500원에 수익 실현하고 아,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
3월 24일쯤에 샀습니다. 또 샀다가 31,000원 네. 했다가 다시 샀는데 어쨌건 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손실이 비중이 55%예요? 네. 너무 많긴 하다. 자, 네. 아침까지만 해도 손실이셨는데 오늘 뿅 하고 올라오면서 수익으로 되죠. 내가 볼 때 이 종목은 초보분들이 사야 되는 주식 같아요. 네. 초보 그냥 매일 오르는 주식 없어. 이거야 지금 매일 올라 주식이 뭐 떨어졌다가도 금방 오르고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제가 그동안 많이 좀 설명드렸는데 이 회사가 뭐 2조 이상 뭐 예전 과거 봅시다 연봉을 보면은 과거에 한때 연봉에서 23만 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2007년도 그때 영업이익이 보다 지금 영업이익이 10배 더 잘 나오고 있어요. 10배 거의 수준이. 저도 네. 배로는 정확히 제가 써놓은 거를 못 봐가지고 하여간 그때 네. 당시. 근데 그렇다고 이제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10배 잘 나오니까 이게 27만 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이때 당시에 6조 7조였는데 지금 한 6조 7조예요. 근데 작년보다도 영업이익이 두 배가 늘었다면요. 작년에 주가보다 두 배가 더 올라야 돼. 이 주식은. 그죠? 네. 그리고 그때 과거 2007년도에 25만 원 갔었는데 어쨌건 주식 수가 늘었고 그랬다 하더라도 시총 자체는 이론적으로는 이 기업이 네이버 수준의 시총을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실적적으로는 네이버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에 비해서 회사가 아직 저평가다 그 얘기를 드리겠고 뭐 앞으로 네. 운임지수라는 거는 금방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 중요한 건 차트적으로 제가 이 우주돌파 차트인데 오늘 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자리를 혹시라도 내일 다시 돌파가 되면은 이거는 또 이제 또 쏴버린다 위로 그럴 확률이 되게 있으니까 뭐 네. 저도 이거는 예측을 못해요. 오늘 이후 네. 여기를 돌파해버리면은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 그냥 네. 장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 그럼 선물은 뭘 받고 싶으세요? 전문가님 유료 상품 받고 싶습니다. 아니, 수익 난 분이 저 치킨이나 치킨 예. 유료 상품. 자, 또 은별 씨가 그 유료 상품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운이신가, 은별 씨?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은별 씨. 네, 직장 생활하신다고 하시는데 여유롭게 장기 투자하시라고 하시니까 이제 맨날 MTS 보시면서 가슴 졸이지 마시고 여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문가의 유료 상품을 원하신다고요? 네. 하지만 제가 뽑고 싶어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시청자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구호를 외쳐주시면요. 저도 간절한 마음 담아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구호 하나 외쳐주세요, 시청자님. 원하시는 구호야. 네? 그럼 제가 정해드릴까요? 네. 네, 돌파라고 외쳐주시면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돌파! 돌파! 가자!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전문가님께서는 치킨이면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조금 반응이 좀 심심한데요. 좀 더 크게 소리를 질려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화로 연락을 드리니까 시청자님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네. 간절히 원하셨던 만큼 활용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정말 돌림판이 새롭게 바뀌면서 말도 좀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내 종목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나도 선물이 너무너무 탐나신다 하신 분들 전화상담 023772-0254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담긴 노하우가 정말 장황 가득 담긴 USB 오늘도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립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명승부사님의 성함이 들어가면 좋고요. 지금 바로 보내시면 더더욱 좋고요. 간략하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3772번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USB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이 한 시간 너무 짧다. 벌써 7시 반이 다 되어가네 라고 놀라셨죠? 네, 저 명성 부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을 활용해서인데요. 샵 3772번으로 명성 부사 단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노란톡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지금 바로 샵 3772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명성 부사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하러 떠나겠습니다. 명성 부사님! 네, 지금 이런 시간에도 많은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응원의 문자가. 3720님께서 주식은 명승부사님이죠. 최고시네요. 힘든 장 잘 이겨내고 싶고 USB 선물도 받고 싶어요. HMM 최고라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또 저의 노란톡 방에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HMM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궁금해요. 내일 이게 탁 튈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거 모르는 거죠. 자, 그 상담해 드렸고요. 자, 다음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나이가 많으신 분인지 적으신 분인지 어떻게 목소리도 아, 중간이에요? 예예. 중간인데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식당에서 일하고 계세요? 예. 예. 요즘 코로나로 많이 좀 힘든 것들이 좀 식당이 힘들 텐데 어떻게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확진자가 지금 갑자기 또 어제 이번 주부터 많이 늘어나서 아 그래요. 너무 힘드네요. 예. 아이고 힘들죠. 아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야 되는데 참. 저도 속상합니다. 자, 근데 뭐 주식은 잘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으로 또 주셨죠? 저는 키움증권이고요. 키움증권. 키움증권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128,500원입니다. 128,500원. 예, 128,5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20%면은 그래도 128,500원에서 오늘 138,500원이니까 네네네. 그래도 한 주당 만 원씩은 챙기셨다. 이야, 잘하시고 계세요. 키움증권. 네. 제가 볼 때는 예. 예. 그래도 다행입니다. 코로나도 어려운데 이 주식으로라도 많이 벌어서 애국해야 돼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요. 예, 애국이 별거 없습니다. 주식 많이 벌어서 외국인들한테 뺏기지 말고 수익 많이 내면 애국입니다. 자, 키움증권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증권주가 막 화려하게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증권 업종에서 이 키움 증권이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떼돈을 영업이익이 6,700 분기만 해도 억 원이에요. 뭐 돈을 자 이 주린이들 돈을 수수료로 증권사가 다 가져가는지 아니면 이 단타 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 단타 치시는 분들 그죠? 그래서 수수료로 수입과 함께 또 이 증권주들이 핫하긴 한데 어쨌건 예. 수익이십니다. 근데 어디까지 갈까 뭐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건 저도 그게 궁금해서 예, 실적은 무지하게 좋은데 뭐 제가 볼 때 최근에 이 키움증권이 좀 조정이 잘 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예. 맞아요. 자 증권 업종이 업황이 이제 증시가 안 좋고.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뭔가 주식 시장이 불황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키움 증권도 16만 7천 원에서부터 11만 4천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증권이 주식 시장 끝이 아닌가? 아니야. 주식 시장 끝이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습니까? 워렌 버핏이 3월 달에 딱 한마디 했어요. 지금 채권 투자를 하는 것은 바보 짓이다. 아. 누가 1.6% 수익 얻으려고 채권 투자를 해요? 주식 투자해야지. 결국은 주식이다. 딱 우리 버핏 형님께서 그 얘기를 딱 하셨잖아요. 근데 야, 그분 말이 또 맞았어. 나스닥이고 다우고 다시 쫙 올라가잖아. 그렇다면 이제 주식 시장 다시 좋아집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무지하게 좋아진다. 좋겠습니다. 예, 무지하게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5만 원까지는요. 에이? 15만 원까지는
저는 뭐 90% 확률로 올라간다. 최소한 아, 15만 원까지는 95% 더 쓸게요. 95% 확률로는 상승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주식은 연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장기로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주식이에요. 꾸준하게 장기로 연봉이라 그러는데 이제 매해 상승을 하고 있는 주식인데 그렇게 이제 파괴적으로 가는 주식은 아니니까 파괴적으로 뭐 이제 업황이 무지하게 좋아져서 또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증권주는 항상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 비중을 한 15만 원이 넘어가면은 반절만 줄이시고 나머지는 그래도 좀 장기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아, 예. 예. 그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고기를 이제 넘어갔을 때 한마디로 15만 원, 15만 원을 넘어갔을 때 좀 반 정도만 좀 챙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좋은 선물 받아가세요. 저 은별 씨에게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은별 씨.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이제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요. 키움증권 이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시청자님의 계좌도 무럭무럭 자라길 바라면서 내 계좌도 키워줘!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내 부탁드립니다. 계좌도 키워줘! 오호, 네, 감사합니다. 네. 엄청 우렁차게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성격이 이렇게 밝으신 분 같아요. 아니, 밝게 살아야 해서 힘든데. 시청자님,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좀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웃음도 정말 많으시고 앞으로 주식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잘 하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햄버거 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자로 전송이 되는데요.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기는 비법이 궁금하시다고요? 현명한 전략, 자주자주 하는 중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좌에 대한 고민 오늘 1시간 동안 빠르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4번, 문자 상담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좋은 선물도 함께 드릴게요.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역시나 드립니다. 몇 분께 드린다면요. 총 5분을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참여 방법 정말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이고요. 명승부사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간단한 고민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5분 선정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시간이 너무 쏜살같이 지나가신다고요? 노란톡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을 통해서 명승부사님의 성함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또 어떠한 분들께서 고민을 보내주셨을까요? 명승부사님과 함께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네, 이렇게 고민을 해결해 드렸고요. 또 저희 문자와 유튜브 상담 제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노란톡에서도 지금 또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을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문자 상담 6234님께서 한국항공우주 37,600원에 매수하셨다. 37,600원? 오늘 가격이네요. 오늘 가격 매수하셨는데 비중이 20%라 그러세요. 자, 근데 한국항공우주 오늘 상담한 거 보니까 공통적으로 수익 보신 분들이 어떤 종목이 수익 났나? 실적이 엄청 늘고 있는 주식들이 수익을 받습니다. 근데 요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실적적인 면이 영업이익이 반토막으로 줄었어요. 반토막 49% 아직 계속적 반등이고. 차트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 월봉에서 어마어마한 의문대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볼렌저님과 이 일몽님 두 분께서
네가 어떻게 여기를 뚫어 4만 천 원은 못 뚫어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 웬만해서는 뚫기 힘들다. 이걸 뚫는다면 이제 기업이 뭐 폭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반등 목표치 4만 1,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일 또 구사님께서 이 대한유화 32,400원 대한유화 좀 좋은 회사죠. 대한유화 우리나라에 저 분리막 관련주로 했는데 2차 전지 이번에도 또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배터리 데이 그것도 관련해서 좀 2차 전지들이 요즘 부진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대한유화 제가 볼 때는 매수가 대비 비중이 20%인데 32,000원이니까 32만 원이죠. 32만 4천 원. 좀 손실이신데 제가 볼 때 매수를 비중을 20%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추가로 늘리는 거는 뭐 한 5% 정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겠고요. 아니면 잠시 후에 또 저의 관심주로 수익을 좀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봉 월봉에서 내려올 자리까지 대충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 더 내려온다면은 크게 내려올 것이 없다. 일목으로 보면은 이제 역전 신호가 났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주봉의 지지선인 29만 3천 원대에 나와 있어요. 보통 이제 좋은 종목들은 이 자리를 뚫고 더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이탈될지는 저도 예측을 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 월봉 보면은 어쨌건 다시 한번 저는 33만 원까지의 상승을 할 확률도 매우 높다. 좀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목표는 33만 원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한 이제 유튜브 상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고현진님이 또 올려주셨어요. 종목상담 XM이라는 주식과 이제 코스닥에 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외국인도 이제 7,500주를 보고 하겠습니다. 월봉 보면은 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 가군이 있는 주식인데 그렇게 목표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뭐 저는 기술적으로만 좀 말씀드리겠고 이번 달에 와야 될 목표치보다 좀 올라갔을 때는 저는 비중을 줄여라. 5,100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뭐 어쨌건 이건 차트적인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또 우리 상담해 주신 분들 또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은별 씨. 네, 오늘 문자 두 분, 유튜브 한 분께서 선물을 당첨을 될 텐데요. 제가 돌림판 돌려 좋은 선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선물이 나올까요? 가장 먼저 6234번님 한국항공 우주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목표가 4만 천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꼭 목표가에 도달하길 바라면서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날아라! 우주까지 고공행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까요? 오늘 전문가 유료 상품 날이니까 네, 전문가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요, 이번 문자 상담 대한유화 상담을 받으셨고요. 7194번님이시네요. 바로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손실이 꼭 회복되길 바라면서 하나, 둘, 나와라! 우리 돌림판이 과연 어떠한 선물을 팡팡 쏟아낼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돌림판 돌려봤습니다. 전문가 유료 상품 지났고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 나왔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나요? 향긋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주식시장도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셨는데요. 고현진님이시고요. XM 상담을 받으셨네요.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돌림판아, 좋은 선물 뽑아다오.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유튜브에 돌림판이 바뀌고 나서 좋은 선물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4전문가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고현진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그리고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꼭 수익 많이 나시기를 바랄게요. 아, 정말 많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직도 저희 USB 접수받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명숙 부사님의 성함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목요일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명승 부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자, 내일장 투자 전략입니다. 내일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까지 제가 볼 때 이 투자 전략 꼭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벚꽃 피면은 증시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저희 노란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에서도 제 일목 균형표 차트에서는 이제 호전이라는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수 신호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4월 달 초에 매수 신호가 발생됐고 제가 볼 때 이제 코스닥도 다시 1000포인트를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일목과 볼렌저에서는 1028까지는 어쨌건 목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상당히 좋게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지난번 이제 대형주가 너무 올랐다면은 코스피보다는 이 코스닥이 오히려 더 목표치가 있고 이 소형주에서 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주. 제가 볼 때 이 대형주들, 개인들이 많이 이제 대형주가 가는 걸 보고 지난 11월에 또 주린이들이 많이 입학식을 했잖아요. 이 11월 달에 증시가 크게 오를 때 2300에 뭐 삼성전자 등 많이 매수를 해놨는데 근데 또 의외로 삼성전자도 또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저는 양시장 모두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이런 유동성 장세는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 코로나나 리만 사태 이후에도 마지막 상승 파동은 이 비트코인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파동이 나온다. 그런 게 우리에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자, 그죠? 자, 위기가 오고 나서 항상 증시가 많이 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증시에 돈이 풀리면서 그 자금들이 증시를 끌어올리고 또한 이 저금리를 기반으로 그런 한번 상승되는 파동이 한번 일어나면 이것은 최소한 1년, 2년 이상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출렁거리고 못 갈 때마다 너무 비관할 필요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증시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요. 많이 오른쪽은요. 오를 폭이 적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오른 것을 쫓아가는 투자는 하면은 계속 이 옮겨 다니다가 볼장 다 본다. 그죠? 덜 오른쪽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많이 증가되는 쪽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또 관심주죠. 제가 자, 이거 거의 한 달 반을 이 종목만 들고 나왔었어요. HMM이었죠. 지난주도 HMM이었는데 모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근데 또 지난주 제가 매수가를 얼마 해놨습니까? HMM도 36,000원에서 37,500원 한다. 그죠? 근데 보니까 왔잖아요. 그 자리가 왔습니다. 와고 또 수익이 났는데 이 초기 제가 첫 가져왔을 때가 22,000원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35,000원 갔다가 이거 또 오르려고 그래. 벌써 또 오늘도 올랐어요. 33,000원까지. 자,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뭔가 크게 가는 주도주라는 건 있습니다. 어떤 시장에 뭔가 스타주와 주도주가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이 좀 그런 거 아닌가. 또 이제 조선업황에서도 후판 가격으로 오면서 동국제강도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차트적으로는 글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쭉 보유해 보시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내일의 또 관심주인데 내일의 관심주도 명승 부사는 한우물만 판다. 또 HMM을 들고 왔습니다. 또 HMM. 자,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예전에 과거에 어떤 이제 아주머니 분께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근데 어떤 종목 어떻게 했었냐? 셀트리온이 만 원대부터 매번 셀트리온만 했대. 40만 원 갈 때까지 물려도 가만히 있고 오르면 또 사고 많이 오르면 팔고 매매를.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그래서 한 종목만 파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을 벌 수 있다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HMM도 다음 주,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뭐 매수가는 어쨌건 지난주에 매수 체결이 됐기 때문에 또 매수를 한다라면은 매수가는 한 2만 6천, 7천 밴드 지번 주와 비슷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만든 이 우주 돌파 차트라는 게 혹시라도 이게 3만 5, 3천 원을 이게 돌파돼 버리면은 뭐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돌파가 되는 것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돌파가 됐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최근에 뭐 동국, 제강 이제 후판 쪽이죠. 그것도 한번 상승을 주고 나서 조정 이후에 다시 이렇게 간다는 것을 본다면은 뭐 HMM도 뭐 그럴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뭐 어쨌건 편입이 안 되더라도 시청자분들은 너무 급등에 쫓아가지 마시라. 하지만 지금 이만큼 돈 버는 기업이 없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HMM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오늘 제가 또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또 USB 선물 다섯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응원의 문자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아직 시간 남아있으니까 저 이 전화 통화 연결이 너무 안 된다 그래요. 응원의 문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수없이 상담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돼요. 통화가 안 돼요. 통화하시는 분이 많겠잖아요. 많잖아요. 네, 한 100분만 해도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요 노란톡도 좋고 노란톡 그 회사 주식도 제가 볼 땐 좋은 것 같아. 힌트를 드리면은 그 주식도 좋고 그 노란톡 주식도 좋고 노란톡으로 오시기 위해서 샵 377이죠. 377이 명승부사 끝나는 시간까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였고요. 다음 주도 여러분들 좋은 수요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명승부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시간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수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USB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린다라고 말씀하시 드렸는데 샵 372번으로 정말 열띤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과연 오늘의 당첨자분은 어떤 분들이 되셨을까요?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분의 번호가 나왔습니다. 네 번호 만나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돼요. 저희 샵 377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선물을 발송을 해드리는데 확인 문자를 보내주실 때 꿀팁이 있습니다. 꼭 성함과 주소 두 가지를 다 적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성함 주소 하나라도 놓치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기 어렵습니다. 샵 377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한 시간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쉬우시죠? 그런데 아쉬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내일과 모레는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1시간 반은 6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목요일 6시에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금요일 6시에는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7시에는요. 서용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내일은 2시간 꼭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신 다음에 내일 웃으면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일 6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저는 갈게요. 안녕.